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시는 전략가, 그리고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장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년에 11월 말에 여기 출연한 것 같은데 2개월 반 만에 다시 오게 돼서 반갑고요. 반가운데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조금 우울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버텨서 그나마 이 정도다라는 것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급락장이 이제 연출이 돼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자,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지난 주말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 반도체 주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 사실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은데 시장 주도주로서 어떻게 다시 역할을 좀 매김질 할 수 있을까요? 주도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11월 29일 날 여기 출연했는데요. 그 당시 대비했을 때 코스피가 2% 빠졌고 코스닥이 14% 지금 빠졌습니다. 2개월 네. 반 사이에.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2% 올랐고요. 눈에 안 보이죠. 장이 빠질 때 삼성전자가 같이 빠지지는 않고 버팀목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1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16%가 아웃퍼폼했고 코스닥에 대비해서는 거의 28% 아웃퍼폼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시가총액 1, 2위가 안 빠지거나 상당한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뭐 30% 아웃퍼폼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장은 10%에서 20% 올라오면 굉장히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를 하이닉스가 이끌고 간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2개월 반 사이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는 가시성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리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전자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못하고 안 빠지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이 좀 나온 김에 네. 왜 삼성전자는 조금 뭐 상승이 좀 더디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사실은 상승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뭐 잠깐 조금 오르면 하이닉스는 뭐 굉장히 한 걸음 그렇죠. 더 먼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현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거나 반도체 수요가 좋다 또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100%죠. 네. 메모리가 100%인데 삼성전자는 메모리가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좀 안 돼요. 한 50% 정도 조금 넘거든요. 네. 그 나머지 휴대폰 또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는 또 크니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시브 자금의 전체 매크로 상황에 대한 예민성이 민감성이 하이닉스보다 더 크죠. 따라서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 빠질 때는 하이닉스가 더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 보면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뚜렷했던 거고 오늘 같은 날 매크로가 안 좋은데 그럼 삼성전자 빠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더 빠져야 되잖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그 하이닉스 관련된 랜드라든지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워낙 뚜렷하고 최근에 네.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것을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없었던 얘기예요. 옛날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면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배당금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거기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는 뚜렷하게 프리캐시플로의 뭐 50%를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이걸 네. 확실히 얘기한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유니크한 장점 삼성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이게 차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뚜렷한 M&A라든지 뭔가 없으면은 하이닉스보다 우선순위에서는 계속 뒤질 수가 있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라고 하이닉스가 2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한 5% 10% 언더퍼하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길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점유율도 많이 따라왔죠? 점유율도 많이 따라왔고 그건 중요한 얘기인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DRAM에서는 마켓쉐어를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근데 랜드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랜드라는 제품은 하이닉스가 많이 뒤쳐 있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양수를 했죠. 네. 마켓 쉐어가 하이닉스가 지금 10% 초반이었는데 한 20%로 와요.
물론 삼성전자 30%보다는 낮지만은 근데 그전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도 이래저래 사실은 매크로가 조금 괜찮으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보다 상당히 먼저 더 뛰어야 되는데 이것도 영향을 안 받지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버티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잠재력은 상당히 지난 한 3, 4개월 사이에 하이닉스는 긍정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의 잠재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방금 전에 낸드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반도체를 크게 낸드와 디램, 네. 그다음에 제조 공정에서는 팹리스와 파운드 그렇죠. 이렇게 네. 나눌 텐데 센터장님 께서 보시는 반도체 업종 내 섹터에서 올해 투자 매력도나 방향성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 가격이 작년 10월달, 8월달에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하다가 결국 안 내려가고 좀 버티고 있는데 예. 낸드는 지금 가격이 혹시 봄 되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키옥시아라는 그 일본 회사하고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합작한 낸드 합작 공장에서 불순물 오염이 발생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 밤에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다는 지금 컨센서스가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된 거죠? 일부 공장이 예, 가동이 중단됐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전 세계 낸드 시장에서 최소한 3, 4%, 많게는 8%의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분석이 되기 때문에 네. 매크로만 좋으면 지금 주가가 한 3%, 5%, 10%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플러스가 돼서 당연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끌고 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중소 장비 업체나 소재주는 어떠냐는 건데 이건 좀 달라요. 보통은 반도체가 잘 가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주가가 버티거나 잘 간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매크로도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결됐을 경우에 수요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흔히 얘기해서 떡고물 또는 지금 낙수 효과를 본다는 장비 업체들의 임팩트는 아마 네. 1분기는 없을 거고요. 네. 2분기도 가봐야 돼요. 따라서 상반기 봄, 여름 지날 때까지는 철저히 대형주로 가고 그다음에 중소 장비 업체들은 매우 셀렉티브하게 예전에 10개 봤다면 한 4개, 3개로 압축하면서도 그 각각의 개별 업체가 새로운 고객, 삼성하이닉스 말고 다른 고객을 추가하거나 캐펙스를 적절히 하거나 이런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네. 장비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하게 먹을 게 별로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분기 이후에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걔네들의 전망이 올 하반기 내년도를 좋게 보게 되면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을 여름 전후로 보면은 하반기에 가서 중소장비 업체에서 좀 전망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가 여름 정도에 나타나야 네, 하반기를 보고 네, 하반기를 보고 네. 나타나야 장비주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매크로도 그렇고 삼성하이닉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수 나오니까 걔네들의 주가는 버텨요. 하지만 장비 업체는 낙수 효과는 작년에 본 것처럼 그런 낙수 역할을 기대해서 주가를 끌어가기에는 조금 다소 이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인텔을 앞지르고 반도체 1위 업체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예, 이걸 가능한 것이 뭐 기술의 경쟁력, 네. 규모의 경쟁력, 그리고 이것을 있게 한 경영진의 빠른 판단, 뭐 이렇게들 분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메모리에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추격, 그리고 또 반대로 파운드리에서는 TSMC를 추격을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어떻게 포인트를 좀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2등 업체인 하이닉스하고 3등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네. 그 격차가 딱 좁혀지진 않겠지만은 이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지고만 해가지고 나는 항상 1등이야 이렇게 해서는 주가는 애딩되는 밸류가 별로 없을 거예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애딩할 수 있는 건 비메모리 파운드에서 TSMC가 간격을 좁히는 건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의 메모리에서 마켓쉐어를 좁히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TSMC가 간격을 좁히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에서 55% 정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몇 년 사이에 한 10% 안 되던 것이 마켓쉐어가 17% 갔으니까. 하지만 17%랑 55%는 세 배. 차이는 좀 많이 있던데요. 요거를 만약에 어떤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삼성전자는 마켓쉐어가 여기서 한 5% 포인트 더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만큼 TSMC가 내려오면 떨어지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이 정도 움직이는 게 과거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은
5년, 10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마켓쉐어를 의미 있게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2025년, 6년도에 어떤 마켓쉐어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시그널이 네. 확실치 않은 한은 아, 삼성전자 갖고 비메모리 파운더를 가지고 주가를 올라간다. 이거는 조금 아직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와치할 필요는 있죠. 그걸 좀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키옥시아 이제 공장 네. 가동 중단 소식이 있었는데 이 소식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3% 1등이고요. 그다음에 키옥시아가 2등이었어요. 19%, 네. 20%. 하이닉스는 네 번째 정도에 한 13%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비즈니스를 합쳤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더하면은 2등이 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딱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구조상 그렇게 되니까 하이닉스가 위치가 돼 있는데 이제는 키옥시아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일부 공장에서. 그러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한 2, 3개월은 최소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임팩트 생겼으면 웨이퍼 투입하는 게 임팩트 생겼으니까 웨이퍼가 나와야 되잖아요. 생산되는데 2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임팩트죠? 4월달.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수급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30몇 프로니까 확장 크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 전체 시장, 전체 회사 규모에서 낸드의 임팩트하고 하이닉스 전체에서 낸드의 임팩트가 하이닉스가 훨씬 크거든요. 하이닉스 전체 이익의 30% 이상을. 거기서 나오고 삼성전자는 아마 20% 정도니까 네.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예. 네. 삼성전자는 그 휴대폰도 있고 다른 것도 많다 보니까 낸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임팩트는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고스란히 가거나 또는 아까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한테 가야 되는 그런 시추에이션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도 그렇게 다른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네.